네, 2021년 2월 7일이에요. 역시 또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그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갈 거예요. 지금 강의가 올라간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 몇달 지난 것 같은데 요즘 제가 다른 걸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 준비긴 한데 이번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뭘 준비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팀 주피터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SOS라고 하는 하나 만들고 있었죠. SOS는 Society Operating System. 이게 우리 팀 주피터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우리 팀 GPT 모든 활동은 오직 요거 하나예요. SOS를 코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프로젝트의 모든 목적이죠.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요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건데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 2017년 이후로 2018년이죠 정확히만 2018년 초부터 아주 핫한 주제이고 2017년 나온지는 물론 몇년 됐습니다. 2013년인가 이때 나왔으니까 꽤 됐습니다만 핫한 이슈가 된게 2017년 말부터 2018년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일종의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클라우드. 요걸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팀 주피터 하고 있는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요거는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게 요거는 어느 회사가 물론 처음엔 구글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표준화해서 어느 특정 기업의 소속이 아니죠. 그래서 오픈소스로 물론 진행을 합니다. 자, 클라우드 OS인데 클라우드 OS를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될게 이제 다크라고 하는 걸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다크가 뭔지 다크 이해를 해야 되고 도크를 이해를 하려면은 도크는 다른 말로는 컨테이너라고도 표현합니다. 컨테이너인데 요걸 이해를 하려면은 버추얼 머신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 버추얼 머신 가상 기계를 이해해야 되죠. 가상 기계는 일종의 가상한 버추얼 오퍼레이팅 시스템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VM과 컨테이너가 좀 달라요. 다른데 어쨌거나 요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걸 밑에 빼죠. 잘라서 VM이 요게 요렇게 요건 버추얼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얘가 이제 버추얼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더하기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는 그 밑에 도크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도크는 버추얼 머신에서 파싱돼서 나왔고 버추얼 머신은 리얼 머신에서 파싱돼서 나왔죠. 리얼 머신이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오퍼레이 그죠? 그래서 얘는 서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버추얼 오퍼레이팅 시스템, 버추얼 어플리케이션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위에 그러니까 리눅스가 있고 VM 있고 도크가 있고 쿠버네티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소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소사이어티 오퍼레이팅 시스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팀 주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SOS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SOS 구성하는 걸 이해를 하려면은 요걸 이해를 하려면 요걸 이해를 해야 되고 요걸 이해를 하려면은 요걸 해야 되고 요걸 하려면 요거 요걸 하려면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습을 하는 순서는 리눅스부터 하고 리눅스만 끝나는 게 아니라 깃도 들어야 되죠. 깃 들어야 되고 리눅스와 깃을 이해를 하고 그 위에 버추얼 머신을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이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 쿠버네티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 엔시블이라든가 혹은 뭐 테라폼이라든가 많아요. 뭐 테라폼도 있고 그리고 또뭐 IAC 들어보셨나요? Infrastructure as Code. Infrastructure as Code. IAC.
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기술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목표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시면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어떤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 즉 버추얼라이제이션과 그리고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리고 다른 말로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버추얼라이제이션과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구성이 되는데, 지금 제가 한 거의 두 달 넘게, 두 달 넘게 지금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여기에. 저는 이걸 준비하는데, 대략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쿠버네티스와 엔시벌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는 또 새로운 카우치DB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걸 쓰게 될 텐데, 그래서 카우치DB를 쓰는데 어디가 쓰느냐니까 IBM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IBM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가 IB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있죠. 그리고 헤로쿠도 있고 등등 있는데, 사람들 잘 모르는 것이 IBM도 이걸 하고 있어요. IBM 클라우드라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IBM 클라우드는 이걸 카우치DB라는 것을 써서 이 클라우드를 주력이 카우치DB이고, 구글 같은 경우나 다른 데는 몽고를 많이 쓰죠. 몽고DB 를 주로 쓰고 있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둘 다 이제 NoSQL이긴 합니다만은 카우치DB는 이게 엘릭스 얼랭이에요. 얼랭 기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프로젝트랑 잘 맞아요. 잘 맞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쓰고 아마존도 쓰고 하겠습니다만은 1번으로서 IBM 클라우드가 1번입니다. 제 1번 가장 우선적으로 IBM을 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에도 포팅을 쭉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요게 간단하지가 않더란 말이죠.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요 부분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러한 기술들이 되게 특정한 언어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특정한 언어. 저는 요런 서비스는 얼랑이나 엘릭스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랑,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상 엘릭스예요. 엘릭스로 하는 것이 클라우드에 가장 잘 맞아요. 왜냐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라든가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좀 펑셔널로 가고 있어요. 펑셔널 서비스는 이거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요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 예외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쓰지 않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뭘 쓰고 있느냐 하니까 엘릭스나 어랑이 가장 적합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안 쓰고 고를 쓰고 있고, 고랭이지. 그러니까 그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시스템들은 다 고랭귀지 기반입니다. 고랭귀지고, 고랭귀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루비를 썼고, 예전에 루비 쓰고 지금은 고랭귀를 쓰고, 여기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를 더 합치자면, 굳이 하나 한 레벨을 돌리자면 뭐가 들어가냐니까 길랩이 들어갑니다. 길랩. 길랩인데, 그러니까 길랩은 GitHub랑 같은 비슷한 종류,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GitHub랑 상당히 좀 다른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그럼 IBM 클라우드도 들어가고, 다음에 여러분 CI/CD라는 개념, Continuous Integration이라든가 Continuous Deployment 혹은 Delivery 개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게 DevOps라고 하는 개념, DevOps 라고 하는 개념도 또 추가돼요. 그래서 등등등등이 추가됩니다. 이런 것들 다 추가돼서 만들어진 게 긴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긴랩은 그냥 쿠버네티스의 깃만 합친 것이 아니라 이 깃이 여기 있잖아요. 이 깃 기반. 이 깃 기술은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요. 깃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뭐 기스에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블록체인 기술도 기스에 파생이에요, 그냥. 어쨌거나 우리가 오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목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쭉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 SOS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여기에 이 두 가지 기술, 길랩과 요런 요 같은 거죠, 사실상. 요 두 개 같습니다. 여기 대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진 뭐 정리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관련된 책들도 꽤 많이 읽었어요. 뭐 제가 저도 리눅스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했고, Git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Git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책만 하더라도 벌써 수십 권을 펼쳐놓고 여기 저기 펼쳐가면서 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여기 있는 강좌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강좌로 구성을 할 겁니다. 강좌로 구성하는데 강좌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 2017년도에 문이 열린 아주 새로운 세상이 바로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정말 새로운 세상입니다. 정말 재밌고, 정말 삼박하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그러면 SOS란 게 뭐냐? 요거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SOS. 지금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게,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준비 과정으로 강좌를 다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만들어야 될 게 고 강좌도 좀 만들어야 돼요. 고 강좌를 해야지 여기 있는 것들 좀 쉽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다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모듈들이 대부분 다 고 랭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고에 대한 문법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스켈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하스켈이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는데 여기 있는 서비스들이 다 이제 펑셔널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펑셔널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하스켈이 최고고. 그리고 엘릭스와 어랑, 우리 이미 강의 엘릭스 어랑은 벌써 한 10개 가까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여전히 한 서너 개를 더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마찬가지, MongoDB와 우리가 지금 PostgreSQL은 충분했고, PostgreSQL은 MySQL과 거의 뭐 대동소이하니까 MySQL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MongoDB하고 CouchDB 이게 NoSQL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SQL은 했으니까 NoSQL도 또 해야 되겠죠. 요런 강좌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런 것들 하고, 또 여기 있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 강좌로 만들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하나가 다 책 한 권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또 쭉 강좌로 만들고 해서 대략 한 10개 이상의 강좌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0개 전후의 새로운 강좌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SOS 코딩이 다시 진행을 할 텐데, SOS는 소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여기서 다른 말로 우리 이전에 표준은행이라고 했던 표준은행, 혹은 뭐 표준여권, 혹은 전자여권으로 표현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가상화입니다. 가상화. 그러니까 리눅스를 가상화해서 도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버들을 가상화해서 쿠버네티스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기술도 합쳐서 길랩이 만들어지는 거고, SOS도 역시 가상화예요.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굉장히 뭐 많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직업이 있죠. 직업 혹은 직능, 너무 줄였구나. 직업 혹은 직능 있고, 뭐 조직 혹은 기관 혹은 인프라 혹은 국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의사, 뭐 변호사, 뭐 판사, 뭐 회계사, 이런 것들은 다 직업 직능으로서의 개인이죠, 그죠? 이건 개인이 있고, 그리고 조직기관으로서는 뭐 국세청도 있고, 그리고 특허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국회, 법원, 이런 것들이 다 조직기관이고, 인프라 죄송합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뭐가 있나? 인프라는 뭐 교통물류 인프라, 교통물류, 그 다음에 교육인프라도 있고, 뭐 하나 떴네요. 교육인프라, 뭐 의료인프라, 뭐 행정인프라, 뭐 사법인프라 등등 인프라가 되어있고, 그 위에 국가, 한국, 일본, 뭐 중국, 미국 등등이잖아요. 국가는 한마디로 이제 헌법이죠. 헌법. 근데 이것도 바탕에서 헌법 위에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인프라 위에 조직기관이 구성되고, 조직기관 위에 직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전반적인 그림이 대충 이런 그림이죠. 또 지우고.
그런데 그럼 SOS라는 건 뭐냐니까 이걸 가상화하는 겁니다. 이걸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렇게 이게 버추얼 퍼스널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가상 인격체를 만드는 거고 얘는 버추얼 오르가니제이션이죠. 버추얼 오르가니제이션. 이건 버추얼 인프라가 되는 거죠. 버추얼 인프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통물류 자동화, 반자동 교통물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반자동 교통물류 인프라. 사람의 개입 없이 국가의 교통망과 물류망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사람의 개입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요거는 마찬가지 반자동 뭐 국세청 등등, 반자동 시청 등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동작할 수 있는 국세청이나 시청 등등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마찬가지 반자동 뭐 판사라든가 뭐 반자동 의사 이런 게 된 사람 인격체를 반자동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가 코딩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이라든가 혹은 뭐 은행이라든가 무인은행이라든가 뭐 무인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실제 코딩했던 것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지난 8, 9월 여름에 코딩했던 게 바로 무인은행과 반자동 무인국세청 이런 거 코딩했었잖아요. 그죠?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헌법이 제일 기반이 되죠. 헌법이 가장 기반이 되고 컨스티튜션이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인프라, 각종 인프라죠. 뭐 반자동 교육 인프라, 의료 인프라 등등 각종 인프라를 코딩하고 그 위에 각종 기관을 코딩하고 그 위에 개개인의 직무능력이에요. 직무능력을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의사는 환자를 보고 병을 진단하고 맞는 처방을 하고 다음에 뭐 처치를 하고 등등이잖아요. 이것을 시스템이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의사는 뭘 하느냐? 의사는 그 시스템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사람 의사. 그죠? 사람은 노동은 시스템이 하고 사람은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고 요렇게 요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SOS라는 시스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요걸 그 구성하기 위해서 SOS를 구성하려면 먼저 길랩을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길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걸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 그리고 여기 있는 강의들 강좌들이죠. 요것들로 다 준비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7일인데 의외로 요 부분에서 시간이 꽤 걸렸어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거의 3, 4년 동안 잘 진행을 한 3년이죠. 만 3년 동안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빨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강의 만들고 뭐 하고 어떻게 했는데 요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거의 두 달 가까이 시간을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나머지 뭐 고라든가 하스켈이라든가 새로운 강좌들 이런 것들은 뭐 MongoDB 강의를 만들고 하는 건 일주일이면 충분하고 뭐 엘릭스 새로 추가하는 거랑 하스켈도 1, 2주면 다 되는데 요 부분은 시간이 좀 꽤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한두 주 정도 더 하고 그런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10개 정도의 강좌를 새로 또 구성할 겁니다. 구성을 한 다음에 긴랩이 의외로 굉장히 이게 큰 방대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긴랩을 또 한번 정리를 쫙 하고 요거 길랩만 가지고 강의가 한 3-400개 에피소드 3-400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요 2차 코딩 다시 한번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